근지법 이런 거 없죠? 야, 뭐 이런 게 다 있어. 아이고. 포기해. 어이없네요. 이게 미션이 가끔가다 이상한 게 있어요. 이게 번역상 잘못인지 아니면은 딴 잘못인지 모르겠는데. 자, 15,000달러 받으면 1번 누르고요. 자원가격 인상 원하면 2번. 공짜 기반시설은 3번인데 15,000달러 받읍시다. 돈 들어왔다. 자, 타임머신의 시제품을 완성했는데 인체 실험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자, 누굴 지원해줄까요? 나자레트? 나자레트 보낼까? 성공했으면 좋겠는데, 빨리 가서. 자, 대사관도 여기 됐고. 친성합시다, 친성. 뭐야? 야, 시공간에서 실종됐대요. 그럼 날린 거야? 그냥 없어진 거야? 자, 유럽연합 칭송해주고, 여기서는 미국. 아, 이 외교 활동은 총 합해서 한 번밖에 못하네요. 이쪽은 중동. 다 했습니다. 5개국 세력 다 배치를 해서 해줬고요.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겠지, 수강식으로. 이렇게, 여기 약간 노란색이 섞여 있지만, 괜찮아요.
자, 178일 남았고 50, 반 정도 찼습니다. 그럼 괜찮죠? 감세 측량을 지금 발표하려면 얼마 정도 걸리나? 감세 61,000. 어, 많이 걸리네요. 선거철에 딱 해주면 딱 좋은데. 단독주택? 무더위로 인해서 단독주택, 여기다, 여기다. 소화. 5개월 만에 기우제로 끝났고요. 가뭄이 끝났어요. 그리고 사무소를 하나 더 지어주고, 사무소. 16,800달러. 사무소 하나 더 올려주고 성당도 하나 더 올려주자. 성당이 6만 달러였나? 성당이 비쌌는데 3만 달러.
정예 보병대 8명, 우리는 전차 두 부대, 정예 보병대 하나, 보병 하나 이렇게 됐네요. 어, 여기 블라그 난리 났어요. 어, 전차가 좀 딸리는데? 어, 우리 피해가 많어. 전차 하나, 승률이 높습니다. 다행히 승률은 높네요. 자, 이겼어요. 어, 됐어. 미국과의 동맹 완료됐습니다. 그러면 미국 동맹이라 현재 90%. 그럼 러시아랑도 동맹. 노동자, 아, 고등학교 필요하는구나. 또, 아, 수용농장은 또 고등학생이 필요하네요. 야,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은데, 완전히. 그냥, 그래서 이제는 트로피코도 고등교육 이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기가 힘들겠네요. 제가. 거의 이제, 교육이 좀 받은, 최소한, 고등학교,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만 취업이 가능하네. 드디어 고등학교를 좀 많이 지어줘야겠어요. 주권 구성은 상당한 관리자로 배치. 이것을 두 개. 이건 깨졌고 새로운 군사 시설이구나. 새로 지어줘야 되네요. 상당 관리자로 정권.
자, 모든 측량 비용 20% 감소. 전자정부 좋죠. 이거 한번 정파합시다. 하이테크화 돼가는 거죠. 그리고 IT 교육, 은퇴 연령이 증가하고요. 중년 이상 인구수가 유지비가 필요합니다. 괜찮은 것 같은데. 무료 와이파이, 섬의 주거 품질과 호텔 유형이 증가합니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국민들의 유전자 조작 작물, 국민들의 음식물 요구량이 감소합니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네. 즉위세포 연구, 모든 진료소와 병원에서 연구 좀 제공하지만 예산이 증가합니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. 통금 프로그램도 괜찮은 것 같고. 차량 사용자 수가 감소합니다. 월급 유지비가 35달러. 유지비 별로 안 하고 차량 사용자 수 감소합니다.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열광이 돈과 일치합니다. 이런 것도 있고. 조금 시간만 126단 남았는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. 금방 깨질 것 같고. 측량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깰 수 있는 게 있어서 좋네요. 감세 같은 경우 44,000 필요한데 돈을 좀 모아서 감세 한번 해줄게요. 그럼 관계도가 이게 많이 올라가겠죠? 지지도가. 부유층과 중년 중산층이 관계도가 올라가니까 돈을 좀 모아서. 아, 여기 전력이 모자라는구나.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은 변전소를 지어서 여기 가에다가 지어줄게요. 가에다 지어줘서 전력을 더 할 수 있게 훨씬 높여줘야겠지. 아예 빠른 건 써합시다. 귀찮으니까 빨리 감사해주고. 자, 이만큼 범위가 늘어났어요. 하나 더 지어야겠는데. 이 변전소가 여기 밖에다 줘도 되나? 밖에다 하나만 한 개만 줘볼까요? 변전소 여기다 줘볼게요. 저는 이렇게 여기다 줘야 여기서 더 연결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는데. 변전소를 아예 여기다 줘볼게요. 아, 안되네.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오네. 이렇게 하면 안돼요. 그러니까 변전소도 범위 내에서 또 견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렇죠? 네, 전력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. 투표 53% 부정선거 안 할게요. 지금 여기 펌 안 되는 걸로 나오는 건가? 전력이? 50% 투표 성공했고요.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. 정전 모자르네. 전기가 모자르네. 발전소 한 개 더 지어줘야겠다. 어쩔 수 없이. 자, 지열발전소를 지을까요? 지열발전소가 지금 다 빨간색이에요. 이 빨간색이 범위이고 범위고요. 무슨 특별하게 어디가 더 지열이 높아서 효율이 좋다 이런 건 안 나와 있어요. 그냥 빨간색이 그냥 범위일 뿐입니다. 전기의 범위. 여기가 효율이 나쁜 게 아니고요. 여기다 감사해 줄게. 아무데나 지열이 좀 낫나? 일단 한번 감사해 줄게요. 자, 사회 불안. 불만 상태가 계속되고 있대요. 못됨시 협상. 자유만족도 이식 감소. 구수주의자들의 요구. 자유만족도 이식 감소시켜야 돼? 그래야 되는 거야? 그럼 괜찮죠? 자동으로 감소될 테니까 뭐 짓고 이러면. 아, 근데 이 수경 문장은 잘해줘야겠네. 고등학교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네.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, 지금. 막 업그레이드 해줬더니, 가뜩이나 이제 고등학생이 없어갖고, 보세요. 남은 일자리가 124개인데, 없어요. 무직이 148명이에요.
봅시다.